시초가의 이종목 시간입니다. 이번 주부터 흥미진진한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데요. 주식시장은 냉혹합니다. 과연 시장을 누가 가장 잘 이해했는지 수익률을 통해서 이 시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초가의 이종목, 매일 시가에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고요. 그 종목을 선정해서 시가에 매수 가정합니다. 그래서 주간 수익률을 계산합니다. 한 주 동안 대응하실 수 있는 목표 주가, 손절가 전해드리고요. 그 가격 전략에 대응하는 전략들 이어가면서 일주일 단위로 주간 수익률과 종목 리뷰를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초가의 이 종목, 오늘 유진투자증권 서울WM센터 김영재 영업이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많은 변수들 또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 쭉 알아봤는데요. 어떤 변수 주목하시면서 업종을 공략하실 건가요? 그 아무래도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시즌에 업종이라든지 종목별로 상당히 기대가 되는 실적 서프라이즈가 가능한 종목, 더불어서 2분기까지도 이러한 실적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업종 위주로 일단 포트폴리오를 편입을 신규로 하신다면 하셔야 되는데, 최근 좀 강했던 그런 업종 내에서 뭐 어제 좀 쉬었던 그런 업종, 그런 네.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픽을 해봤습니다. 네, 어떤 업종을 보시는 건가요? 네, 철강 업종을 오늘 보셔도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현재 그 코스피 철강 업종 지수가 지금 4,900포인트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지난해 말 4,112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올해에만 약 20% 정도 상승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2018년 8월 5,040포인트 이후에 쭉 하락했다가 지금 55개월, 뭐 56개월 만에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속적인 철강 제품 가격 인상에 따라서 올해 실적 성장이 크게 부각되고 있고요. 여기에 주가도 상당히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는데, 전반적인 현재 철강 수급 상황을 고려하거나 밸류에이션 수준을 볼 때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섹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철강, 오늘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 실적 전망까지 챙겨보면서 철강주를 주목하겠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철강주에 뭐 여러 가지 매력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뭐 이슈 시간에도 이번 주 한번 다뤄봤었는데 특히 어떤 포인트가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투자 포인트가 크게 세 가지로 저는 구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상당히 구조적으로 전망이 좀 밝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첫째가 이제 수요 회복이고, 둘째가 공급 부족, 여기 그다음에 세 번째는 향후에 그 철강제 가격을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아직도 좀 남아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현상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지금 진행되는 구조적인 성장이라는 점이 좀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수요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3분기부터 좀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글로벌하게 완성차 판매가 좀 회복이 되면서 철강제 수요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중국,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는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되었던 그런 산업들이 지금 회복세를 좀 보이면서 수요 회복세가 좀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응한 것인지 몰라도 철강제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향후에 각국의 그런 인프라 투자, 재정 지출을 통한 인프라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기계라든지 건설 산업까지 수요가 좀 증대할 것을 좀 기대할 수 있겠고요. 좀 더 멀리 온다 그러면 내년에는 조선업도 본격적인 그런 하반기에 진입하면서 네. 철강제 수요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공급에 관한 문제가 또 있는데요. 사실 지난해 2분기에 전 세계적인 그런 팬데믹 현상이 좀 지속이 시작이 되면서 철강사들이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이제 예측을 하고 그런 설비 가동을 좀 크게 축소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부터 그런 뭐 분위기가 있었는데, 각국이 그런 보호무역 정책을 좀 피면서 또 이런 철강제 같은 그런 수입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점도 철강 공급 부족을 좀 야기하였습니다. 특히 그 공급 부족의 가장 큰 원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중국이 환경 규제와 가행 설비 해소를 이유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철강 생산력을 감축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미국, 유럽, 한국 등 각 지역에서 그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산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각국의 그런 철강 제품 경쟁력이 좀 회복하면서 가격 상승률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그 점유율을 한번 살펴보니까 중국산 점유율이 미국 같은 경우는 한 2015년 7% 정도의 마켓 셰어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2020년을 보니까 1%대로 크게 낮아졌고요.
그리고 유럽 지역에서도 같은 기간 동안 보면 13%대에서 5%대로 점유율이 좀 크게 낮아진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근 뭐 보시면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또 이슈가 하나 있는데 네. 지금 중국 정부가 정책이 좀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이 그 철강 제품을 수출할 때 그 일부 품목에 한해서는 증치세라는 명목으로 약 13%의 세금을 좀 환급하는 그런 관행을 좀 보여줬는데요. 이것이 오는 그러니까 다가오는 10일에 열연, 철근 등은 이 제도를 좀 폐지를 하고 이제 그 증치세가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그 냉연, 도금 강판, 특수광에 대해서는 13%에서 4%로 축소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일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시행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중국 철강 수출 업체들에게는 마진율이 크게 좀 하락하게 되는 그런 이벤트가 될 것이고요. 결국 각 글로벌 각 지역에서 중국산 그런 점유율은 더 낮아지게 되고 네. 또는 뭐 추가적인 가격 상승까지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면 지금 포인트로는 수요, 공급, 가격 상승 요인들로 인해서 당분간 철강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에 따른 실적 개선에 따른 주가 리레이팅이 철강 업종 내 종목들에 나타날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통적인 산업의 쌀입니다. 철강. 철강의 이 업황, 구조적인 이 호황에 접어드는 시그널들을 확인하고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요. 여기에 이제 전방 산업 쪽에 또 개선세까지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이 냉혹한 주식 시장에 우리 김영재 영업이사님은 대응하신 지 벌써 한 2, 30년? 되셨죠? 네, 제가 95년도에 예. 증권회사를 입사했기 때문에 예. 꽤 오래 됐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 시간 정말 네. 기대하는데요. 시초가의 이 종목, 과연 어떤 종목으로 오늘 시장 대응을 해주실 건가요? 네, 첫 시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안정성 있는 종목을 선택을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업종 대표주인 포스코를 좀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는 올해 그 4개월 벌써 연속으로 철강 제품 가격 인상을 위해서 1분기 실적 호전 기대감이 주가에 좀 서서히 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거의 뭐 신고가를 지금 갱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포스코가 지금 생산 판매하는 열형 강판 가격을 지난해 12월에 두 차례 인상을 했고 올해 그 1월에 톤당 8만 원, 그리고 2월에 10만 원, 3월에 5만 원, 그리고 이달에 벌써 5만 원을 추가적으로 올렸습니다. 이래서 지금 1분기에 상당히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실적 컨센서스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지금 1조 2,661억 원으로 형성돼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 한 79.5% 증가한 수치고요. 순이익도 한 8,446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한 94.2% 증가할 것으로 또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리포트를 보시면 그 1분기 영업이익을 1조 5천억 원 정도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추정치도 나왔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 실적은 물론 2분기도 성장하는 모습이 나와야 하는 그런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2분기도 지금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전년 대비 무려 675% 증가한 1조 3천억 원의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되었던 점 투자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뭐 실적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주가도 많이 상승했는데 사실 밸류에이션상 매력이 없으면 사실 오버슈팅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렇지만 현재 그 주가는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이 9.8배, 그 PBR이 0.6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내년 실적 기준으로는 9.4배, 0.57배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저평가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과거 실적이 비슷했던 시기인 2018년, 19년 평균인 11.8배 PER보다도 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달간 수급을 보더라도 외국인이 4,100억 원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전체적으로는 순매도지만 요즘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연기금이 350억 원 한 달간 순매수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제가 사실 주간 단위 가격 전략은 아닌데 네. 저는 한 올해 연말까지는 좀 볼 수 있는 가격 전략을 제시해 준다면 괜찮습니다. 네, 네. 목표가 주간 동안 안 가면 되니까요. 네, 목표가를 예. 전 40만 원을 책정했는데요. 예, 계속 쭉 가져가죠. 네, 뭐. 네.
올해 EPS 예상 EPS가 34,000원 정도인데 아까 말씀드린 과거 비슷한 수준의 그 이익을 발생했던 연도에 평균 PER 11.8배를 적용해서 목표가 40만 원을 정했고요. 손절가는 30만 원으로 정했는데 뭐 시초가 사셔서 한 9% 정도 좀 하락했을 경우에는 네. 매도 하자에서 30만 원으로 손절가를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2분기까지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종목 포스코,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40만 원, 손절가 30만 원이었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